자, 세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영상 제목. 시대가 가면 갈수록 멘탈 가리지, 근성이 약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이에요. 저는 지금 뭐,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어린 친구들이 뭐, 과감하고, 그리고 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근데 이 친구들한테 가장 약점이 있어요. 뭐 본인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약점은 멘탈이 약합니다. 근성도 약하고 둘다 약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 경험이 이제 많으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실력도 좋고 뭐 다른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멘탈하고 근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력이 좋아도 멘탈 근성이 약해가지고 못 살아남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야구 선수도 보면 멘탈 약해서 은퇴하거나 시즌을 그르치는 거 정말 많이 보죠. 그래서 뭐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느냐, 그리고 롱런 하느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자리를 꿰차느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뭐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까지 포함하면 방송한 지가 12년이에요. 꽤 오래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는데. 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썰빵 풀면서. 나 이거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12년 동안 하는 동안 저보다 잘 나가신 분들, 적응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저보다 훨씬 더잘 나가고 인기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접거나 잘안 되신 분들 너무 많이 봤어. 유튜브도 뭐, 잘해야 되고 좋은 영상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멘탈과 근성도 중요해요. 뭐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고 멘탈이 약해서 젊은 사람도 많이 봤어.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 멘탈과 근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건 세상을 살아보면 다 압니다. 실력도 중요한데요. 그 실력이라는 것도 그걸 이제 떠받들 만한, 버틸 만한 멘탈과 근성이 있어야 그 실력을 가지고 5년이든 10년이든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 이 멘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안 보여요. 대체적으로 약해요. 정말 대놓고 약한 사람도 있고, 아, 이 사람 참 끈기 있다. 이 분야 잘 버티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 멘탈의 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뭐 나이 어린 친구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가면 갈수록 난이도 올라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난이도 올라가고 있어. 이 올라가는 것 중에 뭐 기술적인 측면, 학력적인 측면, 뭐 직업적인 측면, 개개인의 능력적인 것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멘탈과 근성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남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가면 갈수록 멘탈과 근성을 더 많이 요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일 같은 거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게더 많아지고, 신경 쓰이는 게더 많아지고, 또라이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멘탈과 신경을 건드린 것들이 많아져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억으로 끌어가지고 굉장히 귀찮게 만들고, 억울함이 발생하는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견디면서 할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게 변해갈 것 같진 않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 경쟁에 살아남는 건더 어려워지고, 멘탈과 근성이 없는 사람들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막상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한번 생각해봐. 공무원도 합격하고 나서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건데, 근데 막상 그렇게 힘들게 시험 치러서 들어와서 스트레스나 이제 미련 같은 거 견디지 못해서 의원면직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잖아요.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웬만큼 버팁니다. 버티는데 보통 어린 나이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공무원이 아니다 싶으면, 힘들다 싶으면 그만 더 버려요. 사실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포기가 빠릅니다.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야든 있잖아요. 뭔가 내가 제대로 오래 하려면, 이 멘탈과 근성이 중요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좀, 어떻게 본인이 이제, 해 나가야 될까? 일단 멘탈이 좀 강해야 돼.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오죽하면 존버가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잔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 듣지도 않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조금만 말이 길어져도 꼰대다. 또 잔소리한다. 시덥잖은 소리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좋은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좋은 일자리. 보통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의 좋은 일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일자리는 티오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 앞으로 계속 감소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걸 해서 먹고 살잖아. 다른 거를.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가 아님. 다른 일하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떤 일하고 먹고 살 것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젊은 친구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남들도 하고 싶어 해.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남들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남들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이 편하면서 워라밸 있으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 어딨어? 그럼 내가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럼 난못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못 들어갔을 경우 뭐해 먹고 살 것이냐? 어떤 다른 직업을 할 것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는 건 고통입니다. 고통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면서. 고통을 견디려면 이 멘탈과 근성이 기본 메타로 있어야 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더 많이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데 최적 멘탈은 점점 떨어지고 스펙은 높지만 능력은 없고 1년 이상 일하는 20대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원하는 교육, 여행, 취미 활동 다 누리면서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최악의 세대. 아 너무 까신 것 같은데 댓글 적으신 분이. 아 열심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 하지 마시고. 공부는 더 많이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데 체력 멘탈 떨어지고 오히려 공부만 했기 때문에 체력 멘탈이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공부하신 분들이 멘탈이 센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 사회라는 게 공부를 잘한다고 일까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부라는 게 막상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면 사회에서 우리가 버텨야 돼. 이런저런 경험하고 이런저런 상사를 이제 모시면서, 시키는 거 하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배우는 거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너무나 멉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을 배우는 거는요, 오프라인에 나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사회생활까지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펙은 높지만 능력은 없고, 1년 이상 일한 20대 보기 어렵습니다. 스펙 높으면 능력이 있는 거죠. 이분이 뭔가 좀 깔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스펙이 높은 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스펙이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펙으로 올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떤 고단위까지 스펙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술사나 뭐 기능장 같은 시험은 누구나 다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력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학은 나올 수 있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건 누구나가 아니잖아. 학점을 받는 건 누구나 할수 있겠지만 고학점을 받는 건 누구나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좋은 스펙을 받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이상 일한 20대가 좀 보기 어렵죠, 사실. 요즘 친구들이 좀 퇴사를 빨리 해요. 물론, 이제 퇴사를 빨리 하는 게 본인한테 이득일 수 있습니다. 뭐 본인한테 맞지 않는 직장을 오래 다니는 건 사실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좋은 직장인데도 그만두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도 퇴사가 빠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퇴사하는 게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공기업을 들어가는 거는 평생 직장을 들어가는 거죠. 평생 내가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나오겠다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이해는 안 돼요. 물론 힘드니까 나왔긴 하겠지만. 근데 나오고 나서 뾰족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그런 고위무 조직에 나오고 나면. 물론 힘들었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나오고 나서 있잖아요. 뭔가 좋아질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막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구는 계속 많아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적어져요. 그럼 이 많은 분양인구를 젊은 친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가면 갈수록 20대한테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뭐 30대, 4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최악의 세대다. 이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 부모님 도움 없이도 잘합니다. 네, 잘해요. 일단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나이 들고 힘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져요. 우리 키운다고.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보통 부모님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직장에 나오시게 됩니다. 힘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원하는 것은 다할수 없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원하는 걸다 하려고 그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고 싶은 걸다 해버리면 정작 내가 해야 될걸 못해요. 하고 싶은 걸 너무 무리해서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플렉스 문화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 돈과 능력이 없잖아. 사실 20대 때는 좀 약간, 어디 괜찮은 다른 군데 들어가서 경력이 쌓일 때까지 돈이 모일 때까지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좀 먹고 나서 돈도 좀 모이고 직급도 좀 올라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되거든. 근데 지금은 뭔가 돈과 능력도 갖춰지지 않은데 원하는 거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산이 모이지도 않고 해놓은 게 없어. 그래서 뭐, 20대 때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많지만, 그걸 모르는 걸다 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 하더라도, 내가 20대 때 해야 될 일, 뭐, 직업, 먹고 사는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취미생활로 영위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마땅히 해놓은 게 없는데, 그걸 뭔가 탈피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분도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오래 전부하시고, 그리고 좀 나중에 30대가 되었을 경우에도, 한 자리 다 꿰차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